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면세점, 일본 공항에서 면세점, 그리고 일본에서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와, 진짜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언박싱 하면서 면세점 꿀팁이랑 일본 여행 쇼핑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제가 놀란 건데 짠!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설화수에서 선물을 사드리려고 이렇게 사왔는데 대박! 여기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해줘요. 아니 그 면세점에서 선물 포장이 되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저는 쇼핑을 진짜 많이 했는데도 몰랐어요. 진짜 예쁘죠? 거기다가 또 이득인 게 이게 증정품까지 줘요. 에센스랑 클렌징품까지 이렇게 여기 가시면은 증정품도 엄청 엄청 많이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이번엔 제가 많이 쓰는 화장품. 아 일단 여러분 이 꿀팁이 얼마나 꿀팁이냐면 저는 화장품을 진짜 진짜 많이 안 사요. 근데 제가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 거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괜찮은 거다. 여기는 베네피트에서 하이라이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일부러 지금 제가 코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장품으로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랑 이렇게 미니 틴트랑 그리고 여기 베네피트에서 진짜 진짜 많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구매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 하이라이트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톤이 어떤지 몰랐는데 이걸 또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 면세점에서 구매하러 가신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택이 나가지고 밑에랑 좀 도톰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제가 또 자주 애용하는 투쿨포스쿨의 쉐딩. 나도 코뿔이 좁아질 수 있다. 브러쉬랑 쉐딩 때랑 이어주면 조금 더 코가 높아지고요. 자 이렇게 쉐딩. 저는 면세점에서 주로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제가 지난 뭐 쇼핑하는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가입비 50만원을 내면 500불 상당의 S리워드 포인트를 제공을 해줘요. 일단 20만원이 이득인 거죠. 이게 오프라인은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블랙패스도 두 개나 이렇게 주십니다. 무조건 나는 쇼핑을 할 계획이고 해외여행을 이제 곧 갈 예정이다. 그러면 이 신라 N 멤버십 혜택을 가지고 쇼핑을 하시는 게 훨씬 훨씬 이득이니까 이거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핸드폰으로 출국하기 3시간 전에 귀걸이하고 바이오더마 클렌징하고 바이브로 샀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 인터넷 면세점에서 3시간 전에 시켰던 것도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있어요. 신기해.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쇼핑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본에서 쇼핑하실 때 돈키호테 많이 가시잖아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니까 5,000엔 이상 구매를 하시면 이제 면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4,600엔 정도 이렇게 담아서 왔더니 면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0엔이 넘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면세가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안 붙었거든요. 이거를 하나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본에서 유행인 아이템들 있잖아요. 또 오랜만에 또 일본이 풀렸으니까 또 한번 제가 애용을 하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동전파스. 이거 제가 한국에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78개가 들어가 있고요.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좋고 열자마자 파스 냄새가 아주 진해. 이게 조그매가지고 이게 붙이기가 편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것도 진짜 유명하죠. 오늘 제가 거의 만보를 걸었거든요. 휴족 시간이라고 이렇게 종아리나 발바닥 이거를 붙이고 잔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진짜 발이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이 로이스 초콜릿, 이거 한국에 없어진 거 아시죠? 이거 로이스는 발견하면 여러분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이 원가에 배송비까지 붙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면 안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큰 손이어도 저는 좀 약간 비합리적인 소비 너무 싫어해가지고 언니가 저한테 쇼핑으로 이거 사다 주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 로이스 초콜릿 그 감자칩으로 된 거 있어요. 그 일본 갔을 때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것만 사오래 했지 언니가. 얼마나 맛있어요? 무조건 사야 돼. 그렇지. 꽤 많이 들었어. 쿠팡 같은데 팔긴 파는데 막 35,000원? 3만원이고 5만원이고 막 이래. 어, 사올 거 그랬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그거 미리 말했어야지. 아, 니가 연락이 안 되잖아. 그 카톡으로 못 봤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거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미 샀는데. 그래서 그거 언니 줬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오실 때 하나 꼭 쟁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봤어요. 아, 그리고 도쿄 바나나가 이제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끊겼대요. 이거는 이렇게. 미쳤어.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무조건 사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 이거 딱 쿠쿠다스인데 그 안에 있는 크림이 쿠쿠다스에 있는 크림보다 더 맛있어요. 아, 더 살걸. 또 이거 아시죠? 시루고또. 피부 자극이 없고 제가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이걸로 닦으면 트러블이 많이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짠! 지금 도쿄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일하게 열리는 곳에서 이렇게 컵을 줍니다. 너무 귀여운 크리스마스 컵. 도쿄 크리스마스 마켓 2022 이렇게 적혀있어서 추억을 하기에도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소개 마지막 안 했다. 이거 자기 전에 이제 눈에 놓고 자면 좋은데 이 향이 또 여러 개가 있고 이 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눈 안대를 하고 자봤는데 진짜 눈의 피로도가 되게 빨리 풀려요. 그래서 좀 잠을 푹 자고 싶은 분한테도 추천합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 쇼핑 하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본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도쿄 여행 검색어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을 오랜만에 가실 여러분들을 위해 일본 쇼핑 하울이랑 그리고 면세점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쇼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 꿀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